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툴타임 강사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의 강찬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3부로서 이전과 같이 램파이라는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과 비주얼 노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1부와 2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소프트웨어 툴타임 채널에 방문하셔서 1부, 2부 영상을 봐주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메뉴, 그리고 레이블, 그리고 점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사실 비주얼 노벨에서는 캐릭터도 있고, 배경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 이런 이쁜 캐릭터들만 봐도 너무 즐거운 게임이 될수 있지만, 이 캐릭터들과 내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그 스토리를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사실 이 비주얼 노벨에 좀더 몰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노벨은 보통 이런 선택지들, 누굴 선택할 거냐,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램파이 또한 이런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 선택지를 하는 것들,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실습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램파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script.rpy를 클릭을 해서 스크립트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여기까지 스크립트를 한번 적었었죠? 그때는 분명 문제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는 이번에 문제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선택지로 바꿔볼게요. 이 메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메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메뉴라는 선택지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번에 분명 말해준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적을게요. 탭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 주시고 점프 초이스 2 초이스가 스펠링이 맞나요? 초이스 2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점프 초이스 1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얘를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이 메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선택지가 들어갈 건데 찬우가 말을 하고 있죠. 저번에 분명 말해준 것 같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약간 속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기 자꾸 좀 이러네요. 속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괄호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얘는 이제 첫 번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선택지가 돼서 여기에 꼭 콜론을 꼭 붙여주셔야 되는데 콜론을 붙인 후에는 이렇게 탭을 눌러서 이렇게 문자를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구분에 되게 민감한 언어이기 때문에 꼭 구분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선택지, 찬우야. 내 이름은 찬우야. 너넨 꼭 기억해줘. 두 번째 선택지는 야, 너 분명 내가 어제 이름 얘기해줬잖아. 이렇게 화를 내는 선택지죠. 이렇게 선택지를 진행한 다음에 점프라고 해서 이렇게 초이스 1과 2로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프는 레이블을 옮겨가는 것인데요. 저번에 스타트 레이블은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레이블 안에 들어있지 않은 코드는 무대가 극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 미리 시작 돌려놓는 코드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레이블하고 콜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코드들은 이 무대 안에서 진행되는 코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스타트라는 레이블은 되게 특별한 레이블로서 이 게임이 시작될 때 처음 시작되는 무대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레이블 간의 이동이니까 우리 이 간단하게 레이블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얘를 만들어 볼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choice1이라는 레이블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문제가
그렇구나. 아, 물론 이 레이블에 들어갈 때 새로운 극장이 무대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새로운 뮤지 노말 큐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적어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적어 주시면 좋아요. 귀찮으시면 물론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종료되게 하기 위해서 리턴을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레이블 초이스 2 이렇게 되면은 이번엔 여기는 안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안 적고 이번에는 은지가 울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2라고 하지 말고 3을 넣읍시다. 오늘 3 아니야 3 넣지 말고 해피 넣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크라잉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리턴 레이블이 끝나면 게임도 끝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요 리턴은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면은 요 선택지 안에서 분명 다른 레이블로 점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되겠죠.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코드를 적용을 안 해서 컨트롤 S 항상 꼭 눌러서 적용해 주셔야 한다고 했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들어서 어제 저번에 분명 말해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름이 뜨고 이렇게 선택지가 뜨고 있죠. 찬우야 이번엔 꼭 기억해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은지를 올리고 있진 않아서 첫 번째 거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다음에 꼭 기억할게 이렇게 하고 게임이 끝나나 볼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선택지도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울면서 아까 백그라운드를 따로 지정 다시 해주지 않았는데 그대로 넘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고 잘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메뉴는 선택지, 점프로 다른 레이블로 점프, 그리고 이 레이블은 하나의 무대, 극장. 그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variables and conditional state라고 해서 변수와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비주얼 노벨을 만들고 있으십니다. 그래도 그 사실만으로 되게 지금 즐겁고 재밌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항상 이런 변수와 조건문에 대한 내용은 항상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와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만약에 자기가 이제 본인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너무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 너무 어렵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비주얼 노벨에서도 왜 이런 변수와 조건문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 비주얼 노벨도 결국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배드 엔딩과 또좀 이런 좋은 엔딩이 나뉠 수가 있어요. 보통 진 엔딩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제 게임 오버가 되는 배드 엔딩이나 진 엔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뭐 캐릭터의 호감도로 나타낸다고 할때 이런 변수를 통해서 내가 이 캐릭터에 대해 뭐 호감도를 열심히 호감작을 많이 했으면은 뭐 호감도가 80 이상이다. 그럼 이렇게 조건문이 활용되겠죠. 조건문 if 해서 만약에 호감도가 80 이상이라면 이런 해피엔딩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80 이하라면 이런 배드엔딩으로 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여러 엔딩을 나누고 분기점을 나누는 부분을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와 조건문은 완성도 있는 작품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코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은 저번에 여기까지 만들었었죠? 여기서 저희가 아까 선택지를 통해서 문제를 울릴 수도 그리고 웃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변수는 define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define 사실 저번에도 사용한 적 있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파이썬과 비슷한 부분인데, 이 define의 경우 그냥 모두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변수를 만드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변수 은지라는 변수 안에 캐릭터가 들어간 경우는 은지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는 이번에 lov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안에 은지의 호감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호감이 없기 때문에 호감은 0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은지가 이제 호감도가 증가를 해야겠죠? 이 경우 뭐 호감도가 50 정도 증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고 이 앞에다가 반드시 달러 표시를 적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왜 적냐면은 요 코드가 사실 파이썬 코드이기도 한데, 파이썬 코드와 이 램파이만의 코드가 좀 혼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스크립트 자체가. 그래서 요 달러 표시를 적으면은 내가 이 파이썬 코드를 쓰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램파이 내에서는 이런 문법을 정의를 안 해요. 하지만 파이썬은 이런 문법이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문법으로 내가 쓰겠다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변수를 쓸 때는 이렇게 쓰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변수에 대해서 뭐 덧셈벨셈 뭐 이런 거할 때는 그런 분들은 왜 요건 안 되는지도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러브가 0이었죠. 0 더하기 50을 한다는 뜻이지, 0 더하기 50을 해서 러브 안에다 넣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러브 0 더하기 5를 해서 다시 러브 안에다가 넣어주겠다라는 내용을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상태에서, 생각해보니까 여기서는 적어지도록 해야 되네요. 처음에 50으로 하겠어요. 5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로 줄이고, 여기서는 러브를 50 정도, 25 정도 다시 줄이도록 하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레이블을 다시 통합을 해야 돼서, 레이블 해서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common label 1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런 레이블 새로 무대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지금 나뉜 분기점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기 위해서 여기 각각에다가 리턴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점프 커먼 레이블 원 복사를 해서 여기도 적어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선택지로 나뉘었다가 호감도가 증가 또는 감소하고 다시 원래대로 하나로 합쳐지겠죠. 그 상태에서 일단 은지는 울거나 웃거나 둘중 하나 상태였을 때 다시 은지의 상태를 노멀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if 문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멀 2를 하기에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노멀 1, 2, 3를, 1은 평범한데 약간 화난 것 같은 표정, 2는 평범한 표정, 3는 마지막에 조금 웃어주는 표정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은지의 호감도에 따라서 은지의 평소 노말 표정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여기다 코드로 적고 싶을 때 if 조건문에 써서, 만약에 러브 은지의 호감도가 어떻게 돼? 50보다 그냥 75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라고 해서 여기다 콜론도 적어줄게요. 그러면은 show 은지 노말 3 이렇게 적고, 만약에 아닐 경우 show 은지 노말 2 이렇게 적어줄게요. 1 이렇게 적어줄게요.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러브가 75보단 작고 러브가 50보단, 아니야, 25보단 큰 경우는 노멀 2 else show 인지 노멀 1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파이썬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파이썬에 좀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조건문을 보실 때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if 러브 호감도가 75보다 크다면 얘야, 크다면 여 밑에야. 얘는 이렇게 여러 줄도 쓸수 있어요. 뭐 씬, 뭐 이렇게 여러 줄쓸수 있고, 아니면 점프, 뭐 이렇게
줄이 여 안에 있는 구분을 이렇게 탭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탭 중요하다고 저번에 강조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 실행이 되면요, 끝나요. 여기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75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요, 그럼 얘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럼 그때 얘를 검사합니다. 얘를 검사해서 75보다 작긴 한데 and, 그리고 25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러면은 얘. 근데 만약에 얘도 안 돼? 그럼 얘야 하면서 얘가 실행이 돼요. 아,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대사도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대사를 적어줄 수 있겠죠? 집에 같이 가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 제가 다음에 봐, 이렇게 할수 있겠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다음에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코드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질수록 코드를 더 다채롭고 더 완성도 있는 게임을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혹시 좀 이해하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서부터, 항상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define, 요 코드들 뭐라 했죠? 레이블 안에 없죠? 무대 안에 있는 코드 아니면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준비되는 코드라고 했죠? 얘네 먼저 실행됩니다. 은지와 찬우, 러브라는 이세 개의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은지와 찬우 안에는 캐릭터가 남기고, 러브라는 변수 안에는 50이라는 숫자가 남깁니다. 그 상태에서 이 레이블, 스타트라는 특수한 레이블이 시작되면서 게임이 시작되죠. 씬과 쇼, 이렇게 해서 은지를 보여주고 말하고 선택지를 통해서 점프, 초이스 1, 초이스 2라는 레이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각각 이렇게 호감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여기가 항상 달러 표시 써서 호감도 이런 변수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점프해서 다시 원래대로 분기됐던 흐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if문을 통해서 차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게임이 종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아, 문제가 좀 생겼네요. 제가 보니까 여 점프를 할때 이걸 적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코드고 여기 세미콜론이 들어갔다는 건이 밑에 뭔가 적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if문의 경우 세미콜론 적고 이 밑에 뭔가 적혀야 됐죠. 메뉴 선택지의 경우 이거 밑에 적고 이 안에 뭐가 적혀야 됐죠. 여기 선택지도 세미콜론 적고 이 안에 뭐가 적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실수했네요. 다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게 하면은 제가 나오고, 문제를 복귀해 볼게요. 이렇게 다음에 기억할게. 히, 그래, 집에 같이 가자 라고 나왔죠. 이게 아까 코드에서 이 부분이었죠. 아까 은지가 러브 해서 이 호감도를 원래 처음에 50이었는데 여기를 선택해서 25, 그러니까 75가 돼서, 25가 증가했죠. 그래서 75가 돼서 여기서 75 되었을 때 은지가 같이 집에 같이 가자는 얘기를 했죠. 여기서 집에 같이 가면서 은지와의 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고 또 그런 게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은지를 울리는 선택지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은지가 울고 호감도가 감소해서 25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럼 잘가, 다음에 봐가 나오는데, 예상하지 못했죠. 사실은 여기 나올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호감도가 25가 되었어요. 그런데 얘는 처음에 75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실행하지 않고 여기로 넘어가요. 여기로 넘어왔을 때 25이기 때문에 75보다 작고 25보다 크거나 같아. 25라서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어쨌든 이렇게 켰을 때 울리면은, 표정도 바뀌었죠 지금. 제가 이렇게, 표정 바뀌는 거 보이네. 여기 웃는 표정이 보이죠? 여기랑 다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짠. 네.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또 3부가 꽤나 길어져서 다음은 4부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